굉장히 즐거워 보이셔가지고. 아, 예. 사실 완전히 지금 미쳐가고 있어서 그래요. 아버지, 그러니까. 제정신이 아닙니다. 예. 이제 빚도 안 나와, 이제. 80도 없어요, 저는 이제. 안 될 것 같아요. 일 안 하세요? 할 일이 있어요. 뭐 얘기를 하죠. 어우, 일이 안 되네. 맨날 일 있으니까 이렇게 술만 먹다가. 네. 오늘 인터뷰 때문에 나온 거예요. 키지도 않았어. 키지도 않았어. 모니터를 키지도 않았어요. 네. 얘는 나오지도 않는데 왜 켜놓고 왔어? 아무도 없습니다. 보시다시피. 아무도 없어요. 대표님, 이거 얼굴 좀 작게 나오는 거죠? 일단 어깨를 좀 크게 괜찮게 나오는 거 맞아요? 제 나이보다 훨씬 많이 보이시더라고요. 어린데, 생각보다 어린데. 턱을 좀 나중에 좀 깎아주세요. 근데 세부에서 뵀던 분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긴 하네요. 여기까지 와서 예, 이걸 찍게 될지는 죽어도 몰랐어요. 예. 혹시 곽도원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? 많이 듣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레이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예, 세부에서 최고의 맛집 장수촌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예, 그리고 여행사 하고 있고요. 가이드, 레이 가이드로 또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와서 또 열심히 숨 한 번 더 마시고 이게 살찌고 활동을 하고 있는 레이 가이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여행사 어떠냐고요? 예, 그거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. 예, 안 좋습니다. 예. 망했죠, 뭐 다. 지금 뭐 상황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거의 이제 뭐 문 닫기 일보 직전으로 이거 다 이제 여행사 건물들인데 거의 다 지금 놀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. 예.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언제 다시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이 희망 고문 같은 것들 때문에 심적으로 또 몸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몰라요. 몰라요. 그건 몰라요. 점직이도 아니고 저 몰라요. 다만 그냥 하루빨리 비행기 뜨고 외국여행 갔다 오면 지금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것만이라도 좀 빨리 좀 풀려야 세부여행이 좀 빨리 활로가 좀 뚫리지 않을까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.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. 네. 앞으로 여행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?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. 못 드리겠는데 다만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모이거나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올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빨리 이게 좀 잠식돼서 하루 빨리 여행객들과 한번 만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빨리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. 네, 지금 현재로서는. 일단은 뭐 놀고 있기 뭐 하니까요. 저라도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데 우리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뭐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 위주로 이제 당분간 골프, 뭐 제주도, 에어텍 뭐 이런 상품 위주로 저희가 지금 움직이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. 잘 될 것 같으세요? 아니요. 알잖아 지금 안 될 것 같은 거 알잖아요. 노느냐 하는 거지 지금. 네. 안 될 것 같아요. 안 돼.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간단하게 어디라도 좀 빨리 가셨으면 좋겠고 뭐 여행업 희망이 아니라 진짜 빨리 코로나 끝나서 마스크 안 쓰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사람답게 좀 살 수 있는 좀 그런 좀 시대가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전 개인적으로 일단 라피디님 여기서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세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희 회사 같이 일도 했었잖아요, 같이. 가고 싶어요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서 옛날처럼 막 이렇게 좀 세부에서 좀 뛰어놀면서 많은 또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하여튼 빵이TV 시청자 여러분 뭐 지금 상황이 또 좀 이래도 좀 많이 좀 힘 좀 내시고요. 뭐 저처럼 정신 줄 놓지 마시고 즐겁게 또 하루하루 이렇게 좀 지내셨다가 우리 세부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. 한 잔 찍어보세요. 세부에 있었으면 땡볕에서 이게 걷지도 못하는데 이게 도심 속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한 이 코로나한테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
여러분한테 상당히 감사하고 있어요. 어떻게 뭐 어려 보이게 나오긴 하는 거야. 어쨌든 나중에 보고 저거 뭐 펌프링 걸 거야. 이쁘게 안 나오면 펌프링 걸 거야. 일단 방송 해보셨어요? 안 해봤어요. 빵집을 많이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. 아, 네.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다 이렇게 해드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. 네.